자,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브루스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그가 왔다. 야빙창호야 그가 찾아왔다. 짠짠. 별콤도 고수 이재성 관장님입니다. 이 누추한 채널까지 오시고 어? 브루스리 채널의 구독자입니다. 빅팬입니다. 빅팬. 관장님이 진짜 나는 보면 실력이 와 진짜 브루스리를 보는 것 같아. 아. 내가 생전에 브루스리를 보진 못했지만 어? 앞에 있어서 진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브루스리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영화배우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시샤오둥이나 이런 애들처럼 막 가짜 무술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나는 우리 이 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. 와 진짜구나 이건 진짜 실전이구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야. 그 브루스리라는 전설을 이재성 관장님이 현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한테. 응? 아 저희가 그래도 한 10년 좀 넘지 않았나요? 거의 10년. 아니, 10년 넘었어요. 넘었어요. 네. 우리 이재성 관장님이 제가 처음에 축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첫 출연자시고 저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. 맞습니다. 저도 예. 전시회 때 이렇게 시범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추진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... 네, 그때도 사실 네, 진짜 홍보가 많이 됐었고 사람들이 또 별권도에 대해서 그때 좀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첫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연탄불고기입니다. 연탄불고기. 이거는 좀만 저거 하면 바로 타버리니까. 맞죠? 그냥 계속 저어야 돼. 네. 양념이 있어서 금방금방 돼요. 아니, 천사부님이 20일 날 오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아, 21일이 세미나를 이제 하는 날이고, 아마 한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, 일정 함께 하시고, 아마 그 양일간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. 한 얼마 정도 있다가 가실 것 같아요, 이번에는? 뭐 아직까지 저도 정확한 일정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아마 대략 뭐 한 주에서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가지지 않을까.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. 아,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천사관님 보러 가야 되겠네. 네 꼭 한번 오십시오. 네.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안 오시고 지금은 얼마 전에 프랑스 세미나 끝나셔가지고 저번주에 네, 그래서 지금 아마 캐나다로 다시 예. 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? 아 외국에서는 세미나를 쭉 하셨나봐요? 아니요 이제 올해부터. 아 올해부터 올해 코로나. 이제 4월에 프랑스에 먼저 하시고 이제 5월에 한국에. 네. 4년 만에. 이야. 4년 만에 다시 사모님을 뵙게 됐습니다. 아 앞으로도 우리 브루스리의 이 명성을 알리시는데 더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관장님. 저는 절권도로 열심히 이선우 사모님을 알리고 감독님은 이제 이선우 사모님에 대한 좋은 정보로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네. 좋은 저만의 또 같습니다. 저만의 이소룡을 또 계속 네. 연구해서 저만의 컨텐츠로 또 계속 인사드리고 제가 조만간에 우리 이 관장님과 한번 콜라보로 한번 제대로 멋있는 우리 작품물 하나 조만간에 한번 기획을 좀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. 열심히 몸 만들어 놓겠습니다. 아 네. 감사합니다. 네.